제가 오랜만에 쑥머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재료를 준비해 봤어요. 옛날에는 쑥머핀 만들 때 쑥에다가 크랜베리 넣고 만들었었는데, 이번에는 한번 이 말린 데이트 넣어 보려고요. 저도 이번에 데이트를 처음 써보는 거라서 좀 궁금하긴 한데요. 안에 이렇게 들었네요. 지금 반죽이 좀 묽긴 한데, 일단 오븐에는 한번 넣어봐서 어떤지 보려고요. 제가 방금 오븐에서 꺼내왔거든요. 혹시 안 익었을까봐 여기 젓가락으로 꼽아봤는데 다행히 묻어나오는 건 없는 거 보니까 잘 익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3개는 틀이 딱 잡혀있다 보니까 머핀 모양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얘는 이 틀이 고무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안에가 이렇게 나왔어요. 아무래도 머핀 계속 만들려면 6개나 아니면 12개짜리 머핀 틀을 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 너무 뜨거워서 좀 식힌 다음에 한번 어떤지 보려고요.
일단 다 씻긴 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먹기는 좀 그래서 그냥 이 포장지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내일 바로 먹어보려고요. 냄새만 맡아봤을 때는 그래도 숙향이 어느 정도 나는 편이라서 맛도 기대가 되네요. 얘는 제일 못생기네. 지금 쑥무핀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한번 잘라볼게요. 자를 때 보니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의 머핀이 나온 것 같고요. 이 안쪽으로 갈수록 좀 부드러워요. 그리고 이 데이츠가 좀 무겁다 보니까 반죽 안에서 아래쪽으로 가라앉은 것 같네요. 한번 맛도 볼게요. 쑥맛도 생각보다 많이 나고 그렇게 막 엄청 달진 않은데 이 말린 데이츠 자체가 좀 달달한 편이라서 쑥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옛날에 크랜베리로 만들었을 때보다 오히려 이 데이츠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. 여기가 완전 달달해요. 숟가루 넣고 만든 요거트 불은 처음인데, 이거 되게 맛있네요. 겉이 진짜 바삭해요. 그러니까.
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